이유인즉슨 요즘 그분이 부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 말어 뭐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 얘기는 구성된 얘기지만 제가 구성한 얘기지만 있을 법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신약 성경 거기에 써있는 내용을 저절로 자기의 삶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거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요. 성경 원어도 알아요. 에베소서의 신학적 관점도 알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거기에 써 있는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 그거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거는 한 가지 문제고 또 한 가지 다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얘기는 에베소에 나오는 그 말씀을 너는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 삶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삶에 연결되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 목사님의 집사님들 한 6, 7분하고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셨고 또 뭐 집사 직분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셨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뭐 이런 본문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집사님 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아 지금 집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얻은 그 아들 이름이 뭐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아, 목사님, 그 이삭 아닙니까? 아유, 집사님, 잘 맞추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삭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집사님, 뭐, 기왕 질문을 던졌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란 아들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뭐 이삭이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진짜로 잡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고 집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집사님,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한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지금 요즘 집사님의 삶에서는 뭐가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중요했던 것처럼 뭐가 그만큼 중요하십니까?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한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대답하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 어때요? 이삭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내 삶에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바치라고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내 삶을 열어야 되고 내 속 생각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거기하고 연관되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먼저 물론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내 삶을 걸어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삶을 거기에 던져야 돼요. 그거를 헌신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여기 성경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두 번째, 써 있는 거를 너는 삶에서 어떻게 연관해서 사느냐. 두 가지인데, 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보십시오. 자, 27절 소리를 맞춰서 한번 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잠깐 더 보고 계셔요. 율법사의 대답이 27절에서 끝나나요? 28절까지 이어지나요? 27절에서 끝나죠, 그죠? 28절로 넘어가면 다시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27절에서 끝나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되질문을 하셨어요. 첫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두 번째, 그 써 있는 거하고 너는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인데, 율법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만 대답했죠.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써 있는 게 내 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뭐 간단하지요. 그 불편한 질문이니까. 또 율법교사는 그 당시로 말하면요, 정통 코스를 다 밟아가지고 말하자면 성경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분야의 권위자예요. 예수님은 정통 코스 밟으신 일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꼬투리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점은 좀 부족하고 뭐 그런 거 대답할 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두 번째 질문을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이 절대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간단한 문제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그리고 60대보다는 70대, 나이가 들면 인품은 자동적으로 성숙할까요? 인품이, 인격이 자동적으로 좋아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질문할까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러면 우리의 신앙 인격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 설교를 듣든지,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면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꽤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는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소임을 다했어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 설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목회자는 그날 예배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은 다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공이 회중한테, 성도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 다 끝났잖아요. 자기의 소임을 다했어요. 공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회중석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사랑하라, 사랑을 주제로 설교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요즘 부모 자녀 관계가, 내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저 녀석들은 저렇게 부모 생각도 못하고. 근데 목사님의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더 포용하고 감싸야지, 이럴 수가 있겠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뭐 자식 간에 요즘 전혀 문제 없고, 그런데
이웃집 사이하고 이게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그 이웃집 사람을 끌어안는 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되잖아요.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 거기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고 그걸 좀 도우라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무슨 편지를 받았는데 아유 뭐 내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요즘 돈 쓸 때도 많고 그런데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런데 그게 마음의 한구석에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사랑 실천할 거리를 내가 지난주에 너한테 얘기해 줬는데 바로 선교단체에서 온 그 레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한테는 사랑하라고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일이 되는 거죠. 그건 각각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는 준비한 설교를 하지만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설교하는 사람도 그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회피하고 지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피해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피해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지식만 커집니다. 지식만 커지고 삶은 따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남을 손가락질을 말하고 많이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더 따라가 볼까요? 자,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은 대답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대답을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28절에 좀 더 눈길을 두고 계세요. 28절에서 세 글자로 된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개를 제가 뽑겠습니다. 첫째, 옳도다.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살리라. 자, 보세요. 옳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대답이 틀렸어요? 아니야, 맞았어요. 신명기 6장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딱 머뭇거리지도 않고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다. 이거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대답이 100% 맞다, 옳도다 인정했어요. 옳다고 다 돼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가서 아이고 당신이 이걸 요걸 잘못하고 당신 지난번에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요거 요거 요렇게 하면 돼.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 사람한테 사리를 따지고 당신 전에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위안이 돼요? 아닙니다. 그냥 그땐 같이 가서 그냥 손 꼭 붙잡고 같이 그냥 눈물 흘려주면 돼요. 아주 멋진 얘기가 있어요. 공감이 뭐냐? 이거를 간단하게 쓴 짤막한 토막글인데 아주 감동적인 얘기.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우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산을 펴가지고 그 사람 씌워주는 거 이게 아니고 공감은 뭐냐면 내가 쓰고 가던 우산을 접고 비 맞고 그 사람 옆을 같이 걸어가는 거. 그런 게 공감이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율법 교사는요 옳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도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중요한 거는 행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세 번째 살리라, 이거는 넉넉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 교사가,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 불편한 거 살짝 피해가니까 예수님은 아주 정곡을 꽉 찔러버리잖아요. 실천의 문제를 피해가니까 예수님이 옳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정곡을 꽉 찔러버리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거 그냥 빠져나가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신 분들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마음속에 말이죠. 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그냥 마음속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살살 빠져가고,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한테 걸려서 그 문제 회개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서 마음이 후련해졌던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이 정도 꽉 정곡을 찌르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율법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거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슬쩍 피해가니까 예수님이 정곡을 꽉 찌르잖아요. 지금 율법사하고 예수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습니다.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이 얘기 같은데, 그러면 실천하기 전에 이웃이 누군지 개념 정리부터 하십시다. 우리 이웃 개념에 대해서 한번 신학 토론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율법사는요, 전문적인 레토릭, 수사학, 토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 분야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 삶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지금 뭐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꼬투리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이웃 개념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자,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식, 토의, 논의,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뭐 하려고 하냐면 삶의 변화, 예수님 닮기, 하나님의 성품 닮기.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야에서 놓치면 안 돼요. 뭐를 닮아요? 예수님 닮기, 하나님의 성품 닮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토록 그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점점 형상화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율법교사가 이웃 개념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합시다. 이렇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나 해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겠지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봤는데도 안 도와주고 지나가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지나가요. 근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서, 어휴, 저거 사람 죽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자기 늘 들르는 주막에 들려서 돈 주면서, 아유, 이 사람 좀 치료 좀 해주자고. 자고서 그 다음날 떠나면서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자, 이거면 치료비가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자라면 내가 또 올 때 내가 드릴 테니까 이 사람 꼭 좀 잘 치료해 달라고. 얘기는 여기까지. 간단하잖아요, 얘기가.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구성하신 얘기일 텐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지옥의 땔감인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이죠, 지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역할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해주고 나서 율법 교사한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36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죠? 초등학생 또는 조그만 아이한테 예,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돈도 뺏기고 그리고 막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고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 도와주고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은 도와줘서 누가 칭찬받을 사람일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킨더가든 다니는 애한테 물어봐도 이건 알아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뭐 율법사가 뭐 대답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37절 말씀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7절을 잠깐 더 보고 계시지요. 두 글자로 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제가 뽑겠습니다. 첫째 가서, 두 번째 너도, 세 번째 하라. 가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내 삶의 현장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변하면 세상은 다 변해요. 나 한 사람 바르게 하면 세상은 다 바르게 돼요. 혹시나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끝나고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할 때 아야 우리 교회 사람도 이렇게 안 치워, 이렇게 다 그냥 지저분하게, 그러면 내가 치우면 돼요. 그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자기 삶의 현장을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너, 내가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요. 자, 여기 제일 끝머리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 얘기했다. 이제 내 차례다. 자, 어떻게 할래? 이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은 거부할래? 그거는 내 마음에 달렸다. 내가 결정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늘 끝머리까지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러면 야, 저 양반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힌 토론거리 한 두세 가지 건졌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쭉 가르치시면서 언제나 결심을 해야 되는 맨 끝머리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둘 중 하나다. 제 3의 길은 없다. 내가 그렇게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 결정은 내가 해라. 예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산상설교, 이게 나오죠, 그죠? 근데 산상설교 제일 끝머리,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이 다 끝머리 가면은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살아야지요. 음식은 왜 만들어요? 먹자고 만들잖아요.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자고, 아주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살자 그러는 거지요. 죽자 그러는 거예요. 살자는 것이고, 그리고 살되 잘 살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묵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니?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써 있는 그거를 너는 내 삶에 어떻게 연관시키니?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갖 아름다운 축복이 오는데 이거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말씀을 100% 실천하지는 못하고 말씀에서 이만큼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브릿지가 놓아질까요? 이거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세 단계가 그렇다고요. 첫째, 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지? 하고 천천히 들여다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네. 아이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서 그거를 느끼고 깨닫고, 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요청을 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하고서 아브라함 사건을 내 삶에 연결시켜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나한테, 아브라함한테 이삭 같은 존재가 나한테는 뭐지? 하나님이 그거를 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내 삶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어떨 때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으로 점점 더 이어집니다. 그때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삶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면서 내 삶의 인격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가족에서 일어난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요. 하루 저녁에는 저하고 집사람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아마 큰 아이도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안 들어간 나이였을 것 같아요. 7살, 둘째는 6살, 셋째는 4살, 거의 연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식탁에 이렇게 5명 둘러앉은 모습을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하고 집사람 그리고 올망졸망한 애들이 쭉 둘러앉았습니다. 근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서 식사 기도를 아이들이 있고 하면은 보통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아이들 기도 훈련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 당번은 큰아이가 기도 당번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살인가 7살 정도 됐던 아이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 식사 기도는 보통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니까 우리 아빠 공부 빨리 끝나고 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또는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조그만 아이 기도가 간단하지요. 근데 그날 그 첫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무슨 좀 대단한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는지 그 속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5명이 식탁에서 이렇게 손잡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말문이 막혀서 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있던 우리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는 딸인데 둘째 아들 녀석도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형아가 기도하다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둘째 아들이 농담한 걸까요? 농담이 아니죠. 여러분, 목사 자제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이, 모태 신앙인 아이들이 막 깐난 애 때 그냥 엄마 새벽기도 오면은 등에 엎혀 오든지 와가지고 엄마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엄마 무릎 베고 누워서 자고 목사님 눈 뜨고 보다가 또 자고 이렇게 보통 자라잖아요. 또 조그만 유치부 때부터도 엄마 등에 엎혀서 교회 나오고, 그것처럼 커다란 축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말씀인데,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형이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형이 쉰단 말이지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눈을 감은 채로, 형아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진지하게 얘기한, 그랬더니 첫째 아이도 막 당황해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쉬었다고 막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신학 중에서 전공이 교회 역사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신앙이 참으로 깊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그 말씀, 특별히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우리 둘째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형성된 기도 중에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짤막한 한 문장의 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라틴어로 말하면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좀 더 공식화된 기도 문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보통 가장 간략하게 하면 키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짤막한 기도니까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입으로 읊조리면서 키리 엘레이손, 키리 엘레이손, 키리 엘레이손. 일을 하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잠잘 때는 어떡하죠? 예. 잠잘 때도 그 잠꼬대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그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푼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내가 잠자는 시간에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에이, 잘 끼워 맞추기도 잘 끼워 맞추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핍박이 무지무지하게 심했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이미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피신해야 될 정도로 극렬분자 유대인들의 박해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피신하고 나서 마음에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무서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핍박 가운데 교회가 다 공중분해되는 것은 아닌가? 신앙을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야, 나 좀 갔다 와라. 근데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소식이 너무나 예상 밖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그 무서운 핍박을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는 성경의 해석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목회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구절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죠. 주일 예배나 바쁘면 빠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거를 지키는 게 주일인데 그날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 빠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날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건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서 에이 성경 뭐 그거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 뭐, 에이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관점이 이게 속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그렇게 봅니다.